정말 다시 한번 박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안석선 명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뜻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제1회 비목문화제 정말 앞으로 이런 뜻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제가 생각한 데는 통일이 될 때까지, 아니 통일이 된 그 너머까지 이런 문화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서에 더욱 발전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목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오늘 화천군에서 여기 비목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목 12가 그리고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교수가 한창 피끓던 젊은 시절에 바로 이곳 전당무대에서 ROTC 장교로 근무하던 때 비목이 작사가 됐습니다. 아마 남다른 감회로 오늘 여러분께서 비목을 들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비목을 불러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각 오페라단에서 많은 그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후학들을 지금 지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님이신데, 이 김청자 교수님은 마침 또 고향이 춘천이십니다. 네, 강원도 분이십니다. 강원도의 맑은 정기를 받고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청자 교수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 땅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깊은 내부 깊은 그
아이고 상당히 노래 들으시는 실력이 높으시네 보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정말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를 반주를 해주신 우리 저 칠성부대 군악대에 종사하시는 두 젊은이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군악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